박근혜 전 대표와.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였습니까? 대표를 그해 9월인데 아마 7월인가 대표를 막 그만두었을 때로. 무슨 자격으로 수행을 했습니까? 그때 전 대표께서 저하고 또 다른 의원 두 분하고. 무슨 자격으로 가셨어요? 뭐 그냥 수행을 좀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최경환 의원도 같이 가셨죠? 그렇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여비 명목으로 10만 불을 줬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인정하지 않고요. 아까 최순실을 거기서 받느냐 못 받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저 10만 불 그거는 저 문무일 특별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도 그때 10만 불 환전한 일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독일을 가는데 네. 김기춘 증인과 최경환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정윤의 부부, 즉 정윤의 최순실이 교민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과 같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이것조차도 모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본 일도 없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의원님 제가 자, 독일로 가면은 비행기를 타는 데는 몇 시간이고 체류하는 일정도 있고 돌아온 데도 꽤 오래 걸리고 두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신다? 다른 수행 의원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오늘 고 김영한 민정수석,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이 천당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을 제끼고 민정수석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놓고 우병호 민정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란 분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만두고 매일 술을 먹는 바람에 급성간암이 왔습니다. 그 비망록은 죽을 때 만든 비망록이 아니고 저도 청와대 근무한 사람입니다.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꼼꼼히 업무 일지로 작성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자를 씁니다. 비서실장 외에는 장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회의 아니다. 적힌 것은 실장이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작성자의 생각이라고. 이 대목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고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언론사 이걸 통째로 줬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애도합니다만은 애도하는 태도가 그, 아닙니다. 말은 애도지만 아니 그 진심으로 그분이 느꼈던 그 울분과 충격과 원통함과 김기춘과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제끼고 검찰과 짬짬이 해가지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분에게 정윤의 문건 그분에게 울분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네. 추가로 묻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네.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 아시죠? 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대표 몰라요? 아시죠? 네,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벤처기업. 네네. 예, 아시죠? 네. 이 아이카이스트의 박근혜 대통령, 정호원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 이 김성진 대표를 만나서 칭찬하고 대한민국 최고가는 창조경제의 1등 혁신기업가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아시죠? 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의 시동생이자 정윤회의 동생 정민회가 이 아이카이스트의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물어보면 아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민회 몰라요? 네, 저 진짜 몰라요. 네, 네. 좋아요. 그 정도 합시다. 조원동 증인. 네. 포스코에는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인사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포스코 회장을 뽑는데 CEO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은 대통령 권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조원동 경제수석이 어떻게 이 권오준 회장이 자격이 미달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조원동 경제수석이면 개입을 하려 했으면 자격 미달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자격 미달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에 아니다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최명주 사장과는 옥스퍼드 동기일 뿐더러 절친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법정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제수석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지시 받지 않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CEO 추천위원회 진행 과정은 제가 산업비서관실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올라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네. 조원동 경제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적어도 포스코의 회장을 세우는 일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격 미달인 사람을 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조원동 경제수석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대답을 할 거다라는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CEO 선임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당연히 파악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추천자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라고 아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예,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